안녕하십니까.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의 주제는 유산 후의 조리와 또 유산이 자주 이렇게 반복되는 습관성 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성 유산을 예방할 수 있는가, 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이 되어서 한의원에 오시는 부부들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느냐, 이렇게 굉장히 실망을 해서 또 우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참 안 좋은 일이긴 맞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에서 유산이 발생합니다. 저는 사실 한의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 와, 유산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산 환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꼭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희망적인 요소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에서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한다, 이런 부부들은요, 아예 뭐 착상이 안 되어서 임신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신 테스트상에 임신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만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분들도 결국은 뭐 출산까지가 목표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유산 환자가 오면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이 한 번이라도 된 사람은 무조건 건강한 출산을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리를 잘 해야 합니다. 되게 이제 아이를 낳고 조리를 하는 뭐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잘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유산을 하고도 조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유산 후에는 더욱더 조리를 잘 해야 합니다. 태계 특히 또 인공중절, 인공중절은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파수술, 이런 걸 받은 경우에는 더욱더 여러분들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파수술을 받게 되면 자궁의 내막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막에 고여있는 그런 나쁜 피, 흔히 이제 어혈이라고 얘기하죠. 그 어혈을 잘 배출시키고 또 자궁 내막의 손상을 잘 회복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유산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이런 유산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이유와 유산이 자주 되는 이유, 또는 유산이 되는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신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앞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잘 먹어야 되겠고, 또 잘 먹은 만큼 배설 잘해야 되고, 잠 잘 돼야 되고, 마음 편하고 적당히 움직여 주자는 거, 그리고 혈압이 적정한가, 또 맥박, 체온, 호흡, 체중, 또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인적인 그런 고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건강한 출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꼭 오셔서 조리와 함께 다음 임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성 유산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산도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유산이 진행될 때, 보통 이제 뭐 1년 안에 뭐 3번 이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유산이 되었을 때 보통 이제 습관성 유산이라고 진단을 하죠. 한의학에서는 활태라고 합니다.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질 활, 그리고 태아는 이제 태는 태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태아가 자꾸 이제 정상적인 착상을 통해서 안착해서 자라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시험을 계속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합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뭐 염색체 유전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태아의 염색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의 정자와 난자에서 나와서 수정란이 되고 그것이 염색체 유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정란이 자랄 수 있는 자궁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산이 한번된 사람들은 다음 임신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물며 두 번, 세번 유산이 되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죠. 아, 이 아이가 또 정상적으로 출산까지 갈수 있을까? 그러면 그러한 불안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임신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아이도 태어나서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되죠. 임신을 하고 싶은데 막상 또 임신이 되면 유산의 걱정을 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임신을 할수 있는 건강한 몸의 상태, 그리고 또그 임신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임신이 안된 사람이나 유산이 되는 사람, 또 유산이 자주 되는 사람, 말할 것 없이 누구라도 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의학적 범주에서의 그런 건강, 이 건강의 요소들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고, 또 치료도 당연히 일반적인 그런 어떤 유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임신이 되었을 때도 한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게 이제 유산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임신 7, 8주 또는 11주, 12주 이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약을 먹어서 우리가 안태, 태아를 안정시킨다, 또 고태, 태아를 잘 고정시킨다, 속태, 태아를 잘 묶어준다. 이런 개념의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약을 유산이 자주 반복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태아를 착상시킬 수 있고 또 태아에게 영양분을 잘 공급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산이 한 번이라도 되신 분, 또한 습관성 유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의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삼 박사의 임신 특강. 오늘은 유산 후의 조리, 그리고 이러한 유산들이 자주 반복되는 또 습관성 유산, 이런 습관성 유산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또 한약적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또 이러한 예방과 치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산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꼭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출산까지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